아, 지금 광주 행사관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었잖아. 입고 왔네. 선물 입었네요. 잘 맞아. 아, 진짜? 이쁘다. 좀 클 줄 알았는데. 근데 약간 섹시하게 입으려면 자사를 입어서 됐어. 아, 진짜? 왜냐면 이렇게 쫙 조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도 같은 줄. 자사를 쓰려고 했는데. 노래 연습을 얼만큼 한 거야? 그거 나 사이판 갔다 와가지고 꼬박꼬박 좀 다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진영이가 하는 말은 좀 이렇게 딱 듣고 이쪽으로 안 나와. 말린다는 얘기죠. 또 오빠 나 그 선물 또 받고 싶다. 뭐? 오빠 노래 또 듣고 싶다. 야! 핸들을 뽑아버릴 수가 있어. 또 받고 싶다. 나중에 또 해줄 거야? 또 해줘요? 또 해줘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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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요. 눈이 슬픈데? 눈이 슬퍼. 그거 듣고 싶어. 진영이 표 기억의 습작은 어때? 이젠 나 이렇게 했잖아. 진영이 이젠 뭐 어떻게 했는데? 버틸 수는 없다. 또 말린다, 또 말려. 자. 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계속해. 왜냐면 제대로 못 들었단 말이야. 나도 그때 근데 보는데 아이고 신용재 씨랑은 요번에 또 썸을 타시고. 자. 잘하시구만, 잘하시구만. 아유, 친한 동생이랑 그냥 이렇게 후에 무대 한 거지. 근데 그거 막 같이 부르고 막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연습하면 되지. 한번 같이 보면 돼. 이는 되게 약간 어떤 가수로서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보이니까 되게 멋있다. 근데 그거 좀만 맞춰보면 돼. 약간 확신해주는 어떤 그런. 그럼. 솔직히 내가 음반을 안 내서 그렇지. 나 가수야. 아니야. 나 당연히 노래 잘하는 가수야. 당연히 여보 가수인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 모든 국민들이 나 가수인 걸 아는데 가창력 가수인 걸 몰라. 비주얼 가수인 줄 알아. 비주얼. 어디서 난 소리. 잠깐만. 내가 그게 기분 나빠. 둘 다. 가창력. 나 진짜 기분 나쁘네. 둘 다. 고민했잖아 지금. 내가 일부러 진영이 안 올리려. 진영이는 약간 삐질 때가 또 예쁘더라고. 아이고. 운전하실 때 너무 옆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도 예쁘고 조례도 예쁘고 다 매력적. 왜 이렇게 웃는 것도 예쁘고. 갑자기 맨날 웃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하도 예쁘고. 진영이는 고급스러우면서 약간 지적인 듯 섹시한 느낌. 알랑가 모르겠네. 머리 자른 거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더 어려 보이고 더 예뻐 보여. 이제 광주까지 저기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못난 데가 없어? 그치. 너무 귀여운 거야. 그 사람들 반응도 역시 허리 좀 안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 그렇게 티났나요? 일단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 오빠가 사준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는 나 좀 봐요 약간 이런 거였는 것 같아요. 나 예뻐?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보면서 갈 순 없잖아요. 제가 보면서 가야죠. 그래서 제가 뭐예요? 논현동 해바라기. 근데 오늘 행사 어떤 거 가는 거야? 야구장 가는 거야. 그러면 뭐 야구장에서 뭐 애국가 같은 거 부르나? 아니야. 헛대리 부르지. 아 진짜로? 아 그라운드 아니죠? 막 이러면서 사랑했어. 남편이 행사하는 거 보고 싶다면서. 독특한 행사다, 그지? 시구도 하고. 홈은 연습 많이 했어? 그거 요즘에 시구 뭐 하면 막 해갖고 하잖아. 나 어저께 처음 해봐서 처음. 처음. 어저께 연습을 했어 한강 가서. 아 진짜? 조금. 그러니까 누구랑? 어저께 우리 매니저 오빠랑. 한 남자랑 있을까 봐. 스타트 폼만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와인드업이라고 그러나? 그치. 표정은 꼽잖아요. 눈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눈빛이 약간. 꽃이 너를 유혹해버리고. 아니거든. 스트라이크를 날리겠다 이거지. 내가 진짜 야구를 정말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옛날에 천동열 씨, 이만수. 언제 시작 사랑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야? 나는 기아 타이거즈 시구를 하러 가는 거야. 기아, 이제 기아 타이거즈구나. 옛날엔 페테 타이거즈. 그치.
오빠 그래서 그거 갖다. 뭐요? 짜잔. 이게 뭐예요? 선풍기. 이따가 시원하네. 경기장에서 더울까봐. 그래서 오빠 주려고 두 개 샀구나? 어, 샀어. 나도 좀 준비 좀 했어. 그러면, 아, 저기. 뭐야, 아이고. 진짜 많죠? 아이고야, 처가 집한다고. 한우는 좀 필수인 것 같아서. 원래 또 이런 했잖아. 자리를 갈 때는 또 고기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 게 그지? 아, 그럼 긴장된다, 갑자기. 아, 말 하니까, 좋아하실까? 일단 아버님께서 골프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골프공하고 어머니 좀 건강 보조 식품 한우 이런 거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거 준비했는데 뭔가 뒷자리가 그렇게 꽉 차 있지 않았다면 속된 말로 후달린다고 하죠. 그나마 그 정도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광주까지 무사히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쌍 좋아해. 우쌍. 우쌍? 어. 나 우쌍이잖아. 그치? 요즘에 주름이 눈가에 만져.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우, 자글자글해, 주름이. 제대로 된 옷상을 좀 보여드려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남궁입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진영이는 고향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영이는 네. 아, 굳이 안 해도 된 얘기까지 네. 하셔. 진영이 학교도 지나갈 수도 있겠네? 그치. 초, 중, 고등학교 다 거기서 나왔잖아. 아. 대학교. 아, 전남대. 전대, 그래. 전대? 전남대를 전대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 학교는 조선대학교인데 조대. 그러면 우리 조대 가가지고 진영이 박사학위 좀 보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뭔가 계속 자꾸만 뭐 저거는 무슨 연대 저거는 무슨 연대 계속 말하는데 다 틀리고 아니 대학교에서 열매를 가르쳐줘? 그러면 논문 뭘로 썼어? 그냥 그런 거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이런 수출 수출가 뭐 그런 거에 대해 썼어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아우 윤 뭐 학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학교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다. 진영이 몇 학번이야? 04. 04? 난 97 학번. 너 친네. 너 친네. 저 8 5년생이야. 아 진짜? IMF때 저는 대학교를 다녔죠. 아 진짜 무슨 아 눈물이 왜 계속 나지? 아니 나이 계속 눈물이 나나? 97 학번 오빠는 없었고 CEO분들 이렇게 정장 입고 수업 받으시고 대학원에서 그 오빠도 약간 그런 초등학 6학년 97년도에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부르고 있었지. 싸바 싸바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친구가 그때 비주라는 그룹 알지? 어. 비주 팬클럽 회장이었어. 아, 비주야. 아스 비주 무대를 보고 아, 우리 먼저 나가자 하고 나갔어. 근데 횡단보도에 차가 이렇게 딱 한 대가 서 있었어. 신호가 걸린 거야, 벤 한 대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연예인이잖아. 그때는 왜 무슨 정신을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벤 문을 연 거야. 나 몇 번 안 해봤다. 그런 애가 너였니? 너였니? 아, 근데 누가 다 했었게? 누구였어? 조성모 선배님, 어머. 아, 나 아직까지 생생해. 아,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봤어? 아니, 모르지. 왜냐면 방송에서 만났어도 얘기 안 했지, 난. 아, 왜? 속으로 꽁 하고 있었지, 계속. 어릴 때 그랬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추억. 그때 그 트레이드마크 뭔지 아시죠? 매실, 매실. 난 네가 좋아. 이러고 계셨어요. 이러고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광주에서 그 어여쁘장한 소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